핀치에 내몰린 문재인의 촛불 정권. 남강 시인 수필가 작가께서 기고한 기사입니다. 경남 여성신문 2019년 1월 31일. 본 기사는 경남 여성신문사 편집 발행인의 컨펌하에 등록한 기사입니다. 문재인의 촛불 정권이 출범 1년 8개월 만에 휘청거리기 시작했다. 무자격 운전자의 좌충우돌 난폭운전이 빚은 자업자득이다. 촛불 세력들은 30년 장기 집권을 호언장담하면서 의기양양했으나 임기를 다 채울지도 극히 의문스런 상황이다. 정권이 무너질 때의 초기 증상은 대통령의 최측근에서부터 나타난다. 아들의 취업 비리와 딸의 해외 이주는 아직까지는 확정되지 않은 의혹이지만 만만찮은 것이 현실이다. 불행의 악재는 얄밉게도 엎치고 겹치는 법. 영부인의 절친 손혜원의 권력형 땅 투기 의혹이 날마다 산덩이처럼 불어나는가 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1등 공신인 JTBC 사장 손석희의 부적절한 밀회 의혹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가장 도덕이고 깨끗하다면서 들고 나온 적폐 청산의 칼날이 결국 제 목을 겨누었다는 비아냥거림이 주목된다. 주사파 독재 정권에 피할 수 없는 말로 징조라는 것이다. 결정타는 문 대통령의 최측근인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선 여론조작의 사실상 주범이란 판결이다. 재판부는 김 지사는 민주당의 정권 창출과 유지를 위해 드루킹과 특별한 협력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대선만이 아니라 그 후 선거에서도 계속 여론조작을 하려 했다는 것이다. 이로써 문재인 정권은 댓글 조작으로 탄생된 정권이란 치명상을 입으면서 정통성이 결여됐다. 민주당이 김 지사에게 실형과 동시에 법정 구속한 성창호 부장판사를 겨냥해 양승태 적폐 사단이 조직적 저항을 벌이는 것이라며 총공세에 나선 이유도 정통성 방어다. 문재인 대통령의 가장 큰 패착은 대한민국 탄생 자체를 부정하면서 적화통일의 주범 김정은의 편에 섰다는 사실이다. 평화공존이라는 허무맹랑한 논리다. 공짜 좋아하는 국민의 눈과 귀에 맞춘 이른바 평화쇼다. 이는 하나같이 정권 연장에 목마른 트럼프와 김정은 그리고 문재인의 삼각이득이 맞물리면서 대한민국의 안위가 위험천만의 난관에 부딪혔다. 하지만 불의는 자폭하기 마련이다. 전직 국방부 장관과 예비역 장성 450여 명이 결성한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의 출범이 도화선이다. 장성들은 30일 북한의 비핵화 실천은 조금도 진척이 없는데 한국의 안보 역량만 일방적으로 무력화 불능화시킨 9.19 남북 군사분야 합의서는 대한민국을 붕괴로 몰고 가는 이적성 합의서라며 조속한 폐기가 그 정답이라고 했다. 김동신 전 국방부 장관 등 공동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공산정권 북한과 민족공조라는 미명하에 대한민국 정통성을 명확하게 인정하지 않으면서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줄 또는 있어도 주한미군 지원에 쓸 또는 없다고 한다면 우리 국민이 나서서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부족분을 보충해 줘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고 규정한 법조인의 사상진단과 장성들의 자유민주주의를 붕괴시키고 있다는 직격탄은 문재인 정권의 실체와 백척간두에 우리 안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고 있다. 특히 주한미군 주둔 비용을 두고 1조 원에서 1원도 더 줄 수 없다는 문재인 정부의 속내는 무엇일까? 미국 정부를 약올리며 지치게 만들어 결국 김정은의 입맛대로 미군 철수를 유도하는 저희가 깔려있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동맹은 북핵의 확실한 방위선인데도 1천억을 두고 지루한 삭바싸움을 벌리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두 축인 국가안보는 누란의 위기 상황이고 경제는 날로 거덜나고 있다. 대기업은 때려잡고 노동자를 배불리자는 반기업친 노동정책이 최저임금 인상과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으로 이어지면서 실업대란 소상공인 몰락 물가 상승을 자초했다. 20대 영남 자영업자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유행어 이영자 현상이다. 그러나 우이도경이다. 옳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헛소리로 일관하고 있어 개선의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실책은 탈원전 정책으로 문재인 정권의 이중성과 독선을 극명히 드러내고 있다.
위험하다는 이유로 멀쩡한 원자력 발전소를 폐쇄하며 한편으로는 40년 동안 단 한 번도 사고 없이 가장 안전했다며 원전 수출 외교에 나서는 문재인 정권이다. 세상에 이런 코미디가 어디에 또 있을까? 원자력 발전의 대체 수단인 태양광 발전소의 건설 사업은 환경 파괴와 비리 의혹으로 난장판이다. 머지않은 훗날 그 대가를 어떻게 치를지 궁금하다. 문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청와대 집무실을 정부청사로 옮겨 국민과의 소통 정치를 강화하겠다던 혁신 공약은 1년 만에 공연불이 됐다. 집무실 이전은커녕 2년여에 딱 3번의 공식 기자회견이 소통이라는데 입이 벌어진다. 이뿐이 아니다. 국책사업의 기본인 타당성 조사를 생략한 면타 사업 규모가 무려 24조 원이다. 이명박 정부의 22조 원 규모인 4대강 면타 사업을 두고 격렬히 성토했던 문재인 대표였다. 그럼에도 이 같은 안면 몰수의 무리수는 결국 총선용 선심이라는 것이 언론 보도다. 30년 장기 집권의 포석이라면 무모하기 한량 없다. 그들의 독선과 이중성이 참으로 놀랍다. 문재인 촛불혁명은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수많은 반헌법적인 안보 파괴와 경제 파탄의 국정농단 행위가 동시다발로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모두 나열하기엔 지면이 모자랄 정도다. 이 마당에 촛불을 되살릴 핀치 히터가 나타날까? 결국 2년 넘게 매주 토요일마다 진행되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 복권과 문재인 퇴진의 태극기 집회가 옳았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 여기에다 이미 예고된 한국당 대표 출마자들과 예비역 장성들까지 합류하는 광화문 거리 투쟁은 태극기 혁명으로 귀결될 전망이 크다 할 것이다. 촛불 혁명이 그랬듯이 말이다. 이상은 코리아우파 V가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